둘째, 셋째 오빠 와이프. 여기는 둘째 오빠 와이프예요. 네. 오빠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? 지금 일할 수 있으니까 아직 집에 안 들어오예요. 눈물의 상봉을 마치고 아저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풀었다. 이거 뭐야? 이거 김치. 이거 입자, 입자가. 아, 이름을 다 쓰셨구나. 아저씨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놨던 용돈으로 조카들 운동화를 사왔다. 모두들 한국에서 온 신발이 마음에 드는 눈치다. 한편 어머니는 먼 길 달려온 딸 가족을 위해 상을 차렸다. 매운 산발 소스로 볶은 새우에 야채 볶음까지 아저씨가 좋아하는 메뉴다. 하지만 정작 은희의 관심은 따로 있다. 마당 앞에 서성이는 고양이 한 마리. 아유, 귀엽네요. 사람을 봐도 전혀 도망가지 않는 고양이가 은희는 신기하다.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니 이제야 진짜 고향집에 온 것이 실감난다. 다음날 고향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다. 아저씨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다. 뭘 하나 봤더니 김밥을 싸고 있다. 아, 얼마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생신하라고요. 그래서 가족랑 같이 좀 여행 가라고요. 뭐 생일 파티도 만들고 좀 재밌게 오랫동안이니까 한번 좀 재밌게 놀고 싶어요. 소풍이라면 역시 김밥이 빠질 수 없다. 맛보세요. 김밥. 어때?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애나? 우리 아빠는 진짜 입에는 잘 맞을 것 같았어. 그래? 언제 만들었는지 매콤한 닭발도 준비했다. 어머, 닭발이요? 저거 드실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하지만 이렇게 음식과 매운 거 이렇게는 몰랐을 것 같았어요. 굉장히 매울 텐데요. 인도네시아에서 닭발만큼은 그냥 쑥 같은 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 처음 만들었으니까 인기 것 같았어요. 출발 시간에 맞춰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. 20명이 넘는 대식구가 움직여야 하니 챙겨야 할 것도 많다.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즐거운 소풍길. 손녀의 귀여운 노랫소리에 여행길이 더욱 흥겹다. 그런데 얼마 못 가 가던 길을 돌려서 급히 사원을 찾았다. 이슬람교를 믿는 아저씨 친정 식구들. 시간에 맞춰 신께 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. 사원에 들어갈 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. 사원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더러운 그건 안 되니까 이제 말을 씻고 들어가는 씻는 형식입니다.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두라고 한다. 우두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볼 수 없는데 만약 우두 없이 기도를 하면 그건 무효가 된다고 한다. 인구의 약 88%가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네시아 사람들. 하루 5번